안녕하세요. 아까 좀 혼동이 왔습니다. 사회자께서 컨디션이 좋으십니까? 그랬는데 네 이러시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으시죠?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형상 따라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 강의의 기간 동안 주님의 뜻과 계획과 또 주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의 상태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 361페이지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화면에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어제는 이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언은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우리 개개인에 관해서 가장 확실한 예언. 네, 이제는 인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을 차례인데요. 가장 확실한 예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성경을 사람이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으면은 이 성경 중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또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언은 절대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이 성경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구나.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죽음 후에 그 뒤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70, 80년 인생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교회 오면 매일 죄, 심판, 지옥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마음이 불편하시죠, 들으시면은. 자,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얘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또 그에 맞는 치료를 해줘야 되지
그냥 마냥 건강하십니다. 좋습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과 죄와 형벌과 심판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겁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해에는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창고에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찾아보니까요, 빌 게이츠는 1초에 17만 원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안 주면 됩니다. 일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번대요. 100달러면 한 12만 원 정도 지금 되는데 1초에 17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도 그 정도 번다. 1초에 17만 원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한 가지 오해를 한 것이 있는데 1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무슨 오해냐? 다행히 이 부자가 영혼이 있는 걸 알았어요. 영혼아 그런 거 보면은 육신이 다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혼이 여러 해 쓴 물건을 가지고 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이 영혼이 행복해지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물질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로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아져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다들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저 부자는 쌓을 곳이 없도록 소출이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불렀죠.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당황합니다. 실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생각지 않다가 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벌 떨면서 당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죽기 5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기 5분 전에 거의 숨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냐? 쓰지도 못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또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5분 뒤면 죽습니다. 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자꾸 구원 얘기를 하니까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은 특별히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모친은 경건한 여인이었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모든 사람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압니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욕심이 많고 여기도 보면은 자기 걸 안 먹죠. 예, 꼭 남의 거 먹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도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누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누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은 얼굴이 막 찡그려지죠. 네. 그리고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술술 나옵니다. 네. 어떤 부모가 야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거짓말 좀 배워야 된다. 거짓말하려면 표정이 변하면 안 돼. 포커페이스 막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죠. 그런데도 거짓말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한 이 죄인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사도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중요한 질문이죠.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하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선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죄와 심판에 관해서. 자, 첫째, 죄란 과연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누가 죄인이냐? 자, C.S. 루이스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이 넘치는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우연에서 물질에서 왔다면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기준이 있어야만 선악을 알 수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요. 자, 동물은 먹기 위해서 다른 동물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혀 안 받습니다. 동물은요 뭐 선악 기준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만 양심이 있고 선악을 알고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 왜 이런 기준이 있지? 하나님이 계셔서 기준이 있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죄인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속의 죄도 하나님 앞에 죄냐? 중요한 문제죠. 왜? 이 세상 법은 마음속의 죄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의 죄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내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나는 비록 잊어버려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죄는 한마디로 하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싱가포르가 이제 코로나 좀 안정이 돼서 외국인들 오라고 여행 오라 그랬는데 만약 싱가포르 가시려면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싱가포르는 죄 법이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밤 10시 후에 술을 마시다 걸리면 집에서 마시는 건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남들 보는 앞에서 공공 이렇게 밖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요? 80만 원. 게다가 징역이 1년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무단횡단을 해도 80만 원 벌금에 징역 3개월. 무단횡단 해보셨죠? 이렇게 싹싹 보고 예, 싹 지나가잖아요. 두 번째 하면은 벌금이 두 배로 늘고 징역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 재밌는 건요.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안 내렸다 걸리면 벌금이 12만 원이에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출국하려다가 걸립니다. 화장실 변기 안 내리셨죠? 물. 어떻게 하세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껌 씹다가 걸려도 벌금이죠.
그래서 껌을 누가 꿀꺽 삼켰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내시경으로 확인하더래요. 그래서 게다가 조금 심각한 죄를 졌다 그러면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은 뭐냐면은 옛날 우리 곤장처럼 때리는 건데요. 최소 3대에서 24대까지 남자만 맞습니다. 여자는 그래도 안 때리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 태형 때리는 그 막대기가요 시속 160km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대 맞다가 기절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아직 맞을 게 남아 있잖아요. 6개월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런 됩니다. 절대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6개월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요, 그 공포로 인해 가지고 막 잠을 못 잔답니다. 또 맞아야 되니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싱가포르에 가려면은 싱가포르 법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나중에 싱가포르 가서 저 몰랐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입국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 법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게 당연하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를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요, 거울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친절하게 남을 대해라, 여러 가지 도덕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그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 첫날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에덴 동산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땐 죄가 없었습니다.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도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 드리면요, 어떤 분은 억울하다 그래요. 저는 아담 본 적도 없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성경을 배워보시면은 여기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지금 사는 이 세대에도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면은 내가 전쟁을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비군들 막 모으고. 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 대표가 전쟁한다 선포하면 전쟁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에 뒤에 있는 승객들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비행기 기장이 실수하면은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유럽에서요, 기장 한 명이 자살을 하려고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켰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기장 한 명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죠.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 79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 특별히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냐?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배웠죠? 레바논 나무처럼 영화로운 큰 나무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특별히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오해하세요.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죄 안 지었을 텐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로봇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사랑은 내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야만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랑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로봇 아시죠? 로봇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저는 주인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로봇이랑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딱 떨어졌는데 둘이 같이 살았어요. 정말 사랑일까요? 뭐 사랑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선택이 있을 때 많은 남자 중에 한 남자,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으셔서 이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담이 무슨 그 원시인처럼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알고 계신데요. 아니죠. 아담은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았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지금보다 훨씬 지능이 뛰어나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나와서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사탄은 먹어라. 자, 여기서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를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자, 아담이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아담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거 들을 필요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세상은 즐기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 듣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재밌는 거 해라. 듣지 마라. 하나님은 들어라. 듣고 구원 받아라. 사탄은 들을 필요 없이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신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아담만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약에 아담의 위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근데 이 사탄이 참 뱀이 간교해서요, 아담에게 먼저 가면은 안 먹을 테니까 하와에게 가서 먼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를 통해서 죄가 먼저 들어오고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왜 안 죽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자, 그날 죽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요.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죽음은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분리. 죽음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아담의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육신도 죽게 됐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려고 나무를 자르면요, 그냥 보면 나무가 푸르푸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아있는 나물까요? 죽어있는 나물까요? 죽었죠. 이미 뿌리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잎이 누렇게 되고 이제 시들고 죽잖아요. 그날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전에는 매일 하나님과 서늘할 때에 아주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짝으로서 교제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왜? 죄싹은 사망인데 그때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단절이 됐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요, 수치를 가져옵니다. 수치. 부모님이 죄를 지어도 자녀가 막 수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범법자면은, 야, 너희 아버지 뭐 사기꾼이라며, 도둑놈이라며, 네, 수치스럽잖아요. 죄는 수치를 가져오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도 자연인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영 분리돼서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한 다음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는데 위중해져서 자녀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 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상통화로 보고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한번 손도 못 잡아드리고 죽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이를 띄어놓죠. 만약에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다 죄인이 된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 됐느냐? 아버지가 죄인이어서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왜 죄인이 되었느냐? 할아버지가 죄인. 쭉 올라가면 아담이 있죠. 간단합니다. 제가 김요한입니다. 제가 김씨입니다. 제가 김씨를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김씨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김씨니까. 네, 그리고 왜 저희 아버지는 또 성이 김씨가 되셨냐? 할아버지가 김씨고. 쭉 내려오는데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된 것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 아담부터 있던 죄성이 나에게 내려와서 내가 죄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마치 개가요. 개는 옆으로 걷죠. 앞으로 걷는 개 보셨어요? 앞으로? 네. 야, 제대로 걸어라 그러면서 막 때리면 앞으로 갈까요? 아무리 때려도 앞으로 못 갑니다. 왜? 개는 옆으로 걷는 성질을 타고났습니다. 호랑이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랑 같이 막 잘 지내고 귀여워 보이고, 왜? 너무 어리니까
성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포악한 성질이. 아기들도 어렸을 때는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왜? 아직 그 죄가, 죄성이 다 있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만 자라면 나와요. 엄마가 전 늦게 주면 막 깨물어버리고, 또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하여튼 남 더 좋아하면 시기하고. 자, 그래서 이 호랑이가요, 조금만 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무섭게 변하죠. 나중에 강아지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죄는요,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따로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아까 다윗도 말했는데 시편 58편 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말 잘하죠.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길에서 만나서요, 돈 있으면 돈 빌려줘. 그러는데 금방, 이 친구 안 갚을 것 같은데,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네. 생각도 안 하고 나와요, 막. 그쵸? 그래서, 안 배워도 잘한다. 뭘 잘하냐면,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와, 열심히 노력했더니 저 사람을 싫어할 수 있게 됐어. 이런 분 안 계시죠? 미워하는 건 그냥 저절로, 아이고, 저 말투가 왜 저래? 예? 막 이렇게 저절로 올라오죠. 중간에 화가 안 났는데 꾹 참았더니 화가 났어. 말이 안 되죠.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 예,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는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죄가 있다고 돼 있는데, 자, 이 말씀부터는요, 이제 내 자신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꼭 이 말씀 드리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 그래. 에? 우리 언니가 딱 그래. 뭐 내 동생이 딱 저래. 야, 내 동생 이거 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생각 안 해요. 에. 자,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내 마음에도 이 더럽고 가증한 것이 있다.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 26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자, 감정이 있는데 입술로는 꾸며요. 속과 겉이 다르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특별히 낯집회라서 이제 우리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신데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서로 이렇게 막 만나면은 야, 너 너무 예뻐졌다 막 이러는데 정말 예뻐서 그런 건지 속으로는 야, 옷차림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겉으로는 머리도 잘했네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진짜세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간만에 만나면 다 예뻐졌대요. 막 방방 뜨면서 그러잖아요. 여기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믿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요. 가끔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르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 안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어떤 선교사가 우리 마음속을 일곱 가지 동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동물 일곱 가지 죄를 표현하는데, 자, 내 마음에 이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자, 첫 번째는요, 공작입니다. 공작. 자, 공작은 교만을 뜻합니다. 실제로요, 동물원에 있는 공작도 사람 없을 때는 펼치지 않아요, 날개를. 사람이 와서 구경하면 그때서 이제 쫙 펼치면서 이 날개 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못 날라요, 이 날개로는. 그렇죠? 예, 아주 아름답게 펼치는데 사람도 공작과 같이 남이 보면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너무 가난한데, 예, 월급이 뭐 많이 받는 사람이 그 당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와서요, 아이고
이 사람도 왜 이렇게 가난하고 지저분하게 살아? 이러면요, 죄입니다. 왜? 자, 우리가 뭐 잘나서 한국에 태어났어요? 여기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그러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는가? 절대 아닙니다. 자, 교만한 건요, 죄입니다. 왜 교만한 게 죄냐면요, 내가 머리가 좋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렇게 해주신 거지 절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막 자랑을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여기 노란색으로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죄인의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가 딱 들어있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인데요. 염소는 고집, 아까 목수도 못 짓는 집이었나요? 못 부시는 집이었나요? 못 부시는 고집, 고집이요. 대단합니다. 아이들 고집 대단하죠. 뭐 뗐을 때 보면요, 아 정말 아주 막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요. 이게 딱 염소와 같은 모습인데 이 고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나쁜 고집이 뭐냐면은 영적인 고집입니다. 구원 안 받았는데도 구원 받았다고 고집 부리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고집 부리고,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고집 부리고.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이 세상에도 망해요. 자, 코로나 나오니까 서양 사람들 제일 잘못한 게 이거잖아요. 마스크 안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요, 이 사람은 아예 잘라버렸어요. 나보고 마스크 쓰라고? 싫다 그러면서 쓰는 척한 이게 고집이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한 이유가요, 그래도 정부 수칙대로 마스크를 잘 쓰고, 예? 하라는 대로 잘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자유를 왜 침해야 하냐 그러면서 뭐 고집을 부려요. 예. 그리고 염소는 또 음란한 눈입니다. 예. 마음속에 음란한 일곱 가지 가증한 악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돼지인데요, 돼지는 욕심을 뜻하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네. 우리 1억이 갑자기 생겼다.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복권으로 막 몇십억도 받던데, 몇십억 생겼다, 몇백억, 몇천억,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참 이 재물이나 물질은 바닷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고요, 결국 그 물질을 쫓아가다가 멸망합니다. 아주 어리석은데요, 여기 인도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멍에다 뭘 집어넣어 놓고 원숭이가 보이는데, 그럼 원숭이가 와서 손을 집어넣고요, 가져가려는데 안 빠지게 일부러 구멍을 작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오면 잡힙니다. 여기 하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멍에 멜론 씨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와서 잡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멜론 씨를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이 원숭이가 다 봤어요. 뭘 집어넣지 궁금한데 사람이 있는 걸 아니까 처음엔 안 오려고 그래요.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그러다가 so he plays it cool.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그래서 옵니다. 슬슬 다가옵니다.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뭘 숨겨놨지? 그러고 이제 손을 집어넣으니까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문제는 뭐냐면 구멍이 작아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걸 보는데 그럼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Now he lets go. 너무 쉽죠? 아이고, 저 원숭이 참 미련하다. 이게 원숭이만 그럴까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배가 한 척이
파선을 해서 가라앉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요,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양 주머니에서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배가 파손하니까요, 얼른 금덩어리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미련합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그 죽으면서 그 금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어릴 때부터 이 여자애를 보면요, 다 내 거예요. 양손에는 과자도 내 거, 발이 어디 있어요? 물론 바나나도 내 거지. 아시죠? 왜 노다지를 노다지라고, 금광을 노다지라고 부르는지.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금이 발견돼서 한국 사람들이 가져오니까요, 노터치, 노터치, 건들지 마 그랬는데 그걸 보고 아, 금광을 노다지라고 그러는구나. 노터치입니다. 완전히. 네? 내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시작입니다. 누가 아파트 사서 뭐 두 배가 됐다 이 얘기 들으면요, 욕심이 나잖아요. 예, 요즘 이런 말 쓰더라고요. 벼락 거지. 벼락 부자가 아니라 가만히 있다 거지 됐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투자해서 막 버는 걸 보고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거지라고, 벼락 거지라 그럽니다. 벼락 거지. 예, 이 욕심이 사람을 망칩니다.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 밑에 보시면요,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위험이 오면 싹 집어넣어서 숨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게 있으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딱 입을 다뭅니다. 싹 숨어버려요. 큰 거북이는 코끼리가 밟아도 안 깨진대요. 딱 숨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죄입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가게에서 돈이 자꾸 비어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요, 종업원이 돈을 가져갑니다.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종업원이랑 하도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고 이제 얘기하라고, 아유 요즘 돈이 좀 비네, 혹시 뭐 왜 돈이 비는지 알아? 종업원한테 물어봅니다. 다 봤어요 이미. 근데 그 종업원이요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예? 아 기분 나쁘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다 봤는데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더 아프죠. 예, 다 봤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도 다 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는데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걸 보시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이 죄라는 것을, 여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른쪽 위에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수근수근 하잖아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뒷담화라 그러죠.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 얘기 잘합니다. 덧붙여서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분 큰 실수 이런 거 하죠. 네? 좀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끝난 줄 모르고 다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막 얘기하는 거 들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랑 얘기하는데 아유 자기는 뭐 자기 잘난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혼자 얘기하는데 그 다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예.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막 남의 얘기하고. 실제요 어떤 마을에 잘못된 소문 때문에 뭐 어떤 처녀가 누구랑 길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얘기가 막 해서 둘이 사귄데 유부남이랑 만난데 막 어디 같이 가는 걸 봤대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가지고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잘못된 소문, 네. 뒷담화 아주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뱀인데요. 그다음에 이 뱀은요, 간사하고 간교한데 특별히 이 뱀 사진을 보세요. 아주
혀가 둘로 나뉘어 있는 게 너무나 무섭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 왜? 야고보서에 보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교회 오면은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나중에 누구랑 싸울 때 보면요. 막 죽을 놈 살놈 하면서 막 욕이 나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욕은 굉장히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 미국 사람도 욕하면 뭐 한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냐? 예. 그렇지 아니하도다. 근데 뱀은요, 특별히 독이 있습니다. 독. 독이 있어서 그 독이 심장에 닿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는데요. 언어폭력 조심해야 됩니다. 혀가 칼보다 어떻다고요? 날카롭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애들한테 무심코 한 한마디가 평생 갑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확실합니다. 입으로요 막 칼을 날려요. 막 그냥. 네, 그런 분 계세요. 뱀과 같은 혀로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미국에선 너 죽어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실제로 네, 그대로 믿거든요. 혀는 죽이는 살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칼, 화살 막 쏴댑니다. 누가? 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보시면요.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는데 이 호랑이는 아주 싸나와요. 사자도 싸나고 호랑이도 싸나운데요. 자기네들끼리는 다정하다가 이제 사냥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아주 포악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오른쪽에 아주 아주 천진난만하게 생긴 어린아이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딜런 클리보드라는 아이인데 1999년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콜롬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13명을 죽였습니다. 딜런 클리보드. 콜롬바인 옛날에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13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는데 이 엄마가 책을 썼어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햇살 같던 아들이 뭐가 됐다고요? 괴물이 됐다. 정말 어렸을 때 그 순수한 그 아들, 햇살 같은 아들, 괴물이 돼가지고 13명을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냐? 이 죽이는 마음은 미움에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한다. 째려보자 마. 예? 만약에 눈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면요 많이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살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가지 가증한 죄가 누구 마음에 있다고요? 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 마음? 내 마음. 다 있습니다. 평소 때는 조용히 있어요. 평소 때는 조용히.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 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가슴은 터보, 건들면 개. 이렇게 써놨어요. 건들지 말라. 안 건들면 조용해요. 그냥 조용히. 나 건들지 말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은 나도 잘해주고 그래요.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요. 옛날에 무슨 캔디 이런 데 보면은 부잣집 애들이 좀 얄밉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아주 부잣집 과외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집이 90평 이런 데 가서 과외를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부잣집 애들이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잘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잘해주고 뭐 부족한 게 없고, 네. 그런데 건들면 나옵니다. 건들면은. 그래서 이 죄된 마음으로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은 기침과 열과 콧물과 코막힘 증상이 나오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간음, 음란,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고 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벌레고 구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벌레고 구더기다.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다. 왜 달 얘기를 하셨냐면요, 보름달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달을 참 아름답다 그랬는데 달을 점점 가까이서 보니까 명랑치가 않고 아주 황량하고 삭막합니다. 가보니까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본인이 달이 빛도 못 내요. 반사하는 거지. 캄캄하고 삭막하고 황량합니다. 우리는 몰랐죠. 하나님은 아셨죠. 달도 명랑치 못하다. 그리고 우리는 구더기와 같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식사하셔야 되는데 식사할 때 이 구더기 보세요. 상한 달걀에서 나는 악취와 비슷. 네, 우리를 구더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구더기는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구더기 사이에도 서로 나눠요. 조금 이 재래식 화장실에 깨끗한 구더기는 위에 있고 밑에 있으면 더럽고 저 밖에 있는 구더기는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더기가 아무리 씻어도 사람 앞에는 그저 구더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특별히 나의 마음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입니다. 여름 때 되면 아주 더럽고 썩은 냄새 나는 쓰레기, 만물에 속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자, 누구 마음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딱 저래.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컵이 겉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데 속을 보면요, 이 머그컵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뭘 따라서 주면 마시겠어요?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을 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아시죠? 무덤을 유대인들은요, 돌멩이를 막아서 이렇게 굴에다 놓고 돌멩이를 막는데 하얗게 칠해놓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갑니다. 열면은 썩은 냄새가 막 나는데 겉은 하얗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걸 나타내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만물보다 더럽고 심히 부패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인도 살 때요 더러운 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인도가 다 좋은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한 대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보이세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사이에서 뭘 건지려고 그러는지. 자, 근데 만약에 이 더러운 물을 마시라 그러면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더럽죠. 아주 이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근데 우리 마음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왜? 마음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애들은 아주 조신하고 얌전한 이런 여자애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마음도 더럽고 만물보다 훨씬 더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양파입니다. 양파. 속에는 음란, 시기, 미움, 거짓말, 도둑질, 교만 다 있는데 이걸 잘 포장을 해야 돼요. 겉으로 순결한 척. 그렇죠? 또 남의 칭찬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고 또 진실을 말하는 척, 돕기도 하고 겸손한 척 하면서 양파처럼요. 많이 이렇게 막 쌓아놓으니까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틀립니다. 자, 죄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어렸을 때 막 짝꿍 죽어놓고 짝꿍이 막 넘어오면 막 때리고 막 남의 뭐 지우개 뭐 연필 같은 것도 슬쩍하고 뭐 싸우고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가 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이 허리가 이렇게 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 커다란 죄짐을 지고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만약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면요 이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 죄를 지고 가다가 이 죄인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는 예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정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는데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 다 적어놓으셨죠 성경에. 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죄 다 적어놓으셨죠. 모세가 사람 죽인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신 분이고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의 죄,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마음은 심판을 안 합니다. 세상법은 행위만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행위와 마음을 심판하신다. 왜? 우리 안에 두신 양심이 블랙박스 같아서 다 기록합니다. 요즘은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당합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집을 나서서 회사에 가서 점심때 편의점에 갔다가 퇴근하는 그 모습까지 다 찍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일생이 다 찍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시는데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은밀한 일이 뭐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몰래 뭘 훔쳤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둘만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남녀가 불륜 관계, 둘만 몰래 호텔에 가고, 네? 둘만 아는 줄 알죠. 은밀한 죄. 셋만 아는 죄도 있습니다. 같이 어디, 네? 집을 은행을 털거나. 그런데 이 은밀한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 십계명의 목적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지키라고 주셨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고 하나님 앞에 내 죄 없다 이 말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딱 율법에 비춰보면 죄가 다 나와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죠? 애들이 안 씻으려고 그러면요 거울을 보여줘야 돼요. 야 이거 너 더러운 거 좀 봐라. 애들은요 거울 보기 전까지는 아유 나 괜찮다 그래요. 그렇죠? 거울을 봐야만 우리가 더러운 게 생깁니다. 압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랑 같은데 거울이 우리 얼굴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울. 자, 거울 보니까 얼굴이 더러워요. 그럼 거울에 이렇게 막 문대야 될까요? 네? 깨끗게 하려고? 거울이 깨끗게 안 해주고 물로 가야 됩니다. 씻어야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에 비춰보면요 우리의 죄가 다 나옵니다. 두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요즘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데 돈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사주팔자 관상 전보는 거, 그렇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다섯 번째에서 열째 계명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자기 죄 없다 그러는 분들도요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고 한 번도 부모님 말 어기지 않고 100% 다 들었느냐? 그렇지 않죠.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 말에 픽픽대고 어머니 말에 순종치 않으면요 큰 벌이 있을 것이다. 딱 비춰보면 순종 안 했거든요.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네, 어렸을 때 슬쩍슬쩍. 네. 부모님 돈을 훔치는 것도 죄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부모님 돈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 꺼내고 죄입니다.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좀도둑 때문에요 장사를 못하겠대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분명히 뭐를 넣어서 넣은 것 같은데 이걸 열어봤다 안 나오면은 또 큰 문제가 되니까 어떨 때는 알고도 그냥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할인점에 좀도둑이 극성인데 한 업소에서는 1년에 2억 원어치 도난당한다. 많이 훔쳐갑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건데요. 이 거짓말 아주 쉽게 합니다. 애들도 쉽게 하죠. 여기 한번 동영상 보시면요. 애들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현나 이건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거 뜬 거야. 매운 거야. 아 이거 진짜 손해보는 거 많은 거라니까요. 믿지 못 하시는 거네. 그렇지요. 이게요 창고에 물건 넘쳐가지고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거짓말 뭐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인간의 뭐라고요? 표준말이다. 하루에 200번씩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직장인이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의 베스트 5,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일 때문에 늦게 귀가.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옛날에 3G 나왔을 때 영상통화가 됐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술집을 사무실처럼 꾸미는 게 유행했습니다. 왜?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영상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냥 대충 둘러대면 됐는데 이제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처럼 해놓고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데 여자가 거짓말을 더 한다 그러죠.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네. 남자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거짓말.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설거지, 청소 뭐 다 해줄게. 네.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이요, 아홉 번째 계명을 깨는 겁니다. 열 번째는 탐내지 말란데, 우리 다 탐내죠. 이 열 번째 계명이 중요한 건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는 건 누구나 합니다. 남자들은 뭐 좋은 자가용 있으면 좋고요. 여자들은 이 명품이라 그러죠. 예.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오, 이거 신상 아니야? 금방 하세요, 정말. 예, 올해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예, 그리고 정말 좋은 집 보면요, 수영장도 좀 있고 아주 큰 넓은 집, 예, 살고 싶다. 탐내면은 이게 사실은 불만 불평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저런 걸 안 주셨어요? 예. 탐내는 죄는 열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냐면요,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을 다 어겨야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만 어기면은 다 어긴 것이 된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십계명은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만 어겨도 십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래요. 경찰이 빨간불에 확 지나가는 차를 잡았습니다.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오늘 99번 다 섰는데 잠깐 잘못 생각, 딴 생각하다가 빨간불에 지났다고. 그럼 경찰이 봐줄까요? 빨간불에 서는 건 당연한 일이죠. 99번이 아니라 항상 서야 됩니다. 왜 경찰을 잡았냐면은 한 번 빨간불에 지나가서 잡은 거지 99번 쓴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하나라도 어기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자, 열 개의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 깨져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이 십계명에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살인이 형제를 욕하고,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이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바보야, 멍충아, 그리고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살인이요, 미움에서 실제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신문을 몇 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애완견 분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했는데 애완견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찾다가 못 찾는데 아내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개를 못 찾으면 끝이다. 당신보다 개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수원 중부경찰서, 수원인데요,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예, 뺨 한 대 맞았는데.
그리고 무시한다고 동료 노숙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움에서 살인 나오는 게 사실이니까요. 예. 미움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요. 목을 조르고 살해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엄마들이 자기의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살인이 있잖아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예. 자기 뱃속에 있는 낙태는 살인인데 여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고귀한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낙태를 하면은 그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엄마랑 아기는 혈액형이 틀리죠. 예, 혈액형이 틀립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몸이 아니란 뜻이에요. 혈액이 다르면 원래 엉키면 죽잖아요. 혈액형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예, 처음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아기를 낙태를 하면서요. 자기 몸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너무 끔찍하죠. 네. 어떤 간호사가요. 낙태를 돕다가 나중에 정신 이상자가 됐잖아요. 꿈속에 자꾸 죽은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낙태 살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보시고 낙태는 실제로 아기의 생명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실제로 간음을 안 해도 마음속에 음욕은 간음이다.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간음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만 번 간음했지? 이러면요 저 간음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만 번은커녕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못 봤냐?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는데 옆집 여자 옆집 남자 길거리 지나가면서 네, 이렇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더 문제입니다. 밖에 안 나가도 돼요. 컴퓨터, 인터넷, 아예 휴대폰. 애들이요, 휴대폰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좀 의심이 들잖아요. 얘가 뭐하나. 근데 요즘은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옛날엔 죄를 지으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안방, 뭐, 이불 속에까지 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는 걸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는데 청소년의 83%가 음란 사이트 접속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간음을 많이 합니다. 위기의 아내들. 여기 보면요. 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인 하나 없는 여자는 뭐라고요? 6급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취급합니다. 애인 하나 없으면은. 참 우리나라가요. 죄가 너무너무 빨리 들어와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이혼한 것만 해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애인 없으면 6급 장애인이다. 예,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하나님 앞에 간음했다. 호리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리가 뭔지 아세요? 소털. 가는 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호자가 가는 털 호자입니다. 아주 가는 털이 호예요. 근데 리가 뭐냐면 할푼 리 할 때 리거든요. 천분의 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는 털을 천 개로 잘라요. 그 중에 하나가 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어에는 고드란트,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1원, 요즘 1원짜리도 구경은 잘 못하죠. 근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예, 마지막 1원까지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 1원 같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미국에도 1달러 뇌물을 받았다고 미국에 있는 교사가 체포가 됐죠. 우리나라도 200원 훔쳤다고 10대가 구속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죄가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은 죄라도 호리만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열 개의 고리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죄가 없다는 분들도 착 들으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기억하면요, 할머니들이 죄가 없다고 그러세요, 보통. 아, 난 죄 없다.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거든요. 할머니 어렸을 때 설이 안 하셨어요? 설이 아시죠? 네. 그럼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나만 했나? 그거 다 했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다른 사람 했다고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할머니 남편 미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며느리 구박하셨죠? 네? 며느리가 구박받을 짓을 해서 그래.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억도 안 나고 남들 하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다 죄입니다. 죄도 죄일 뿐더러 자, 나의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자, 여기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마음도 들여다볼 수 없고 은밀히 뭘 하는지 모르니까요. 선하다고 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려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죄가 더러운 건 아는데 우리의 의도 더럽다 그랬죠. 우리의 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더러운 옷 같다. 자, 이 넉마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더러운 넉마 같은 것을 몸에 걸치고 다른 사람 결혼식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옷이 없어서 이걸 걸치고 다른 사람 결혼식장에 절대 못 가죠? 벌거벗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은 벌거벗은 모습인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은 마치 이 더러운 넉마 같은 것을 걸치고 결혼식장에 가려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선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은 뭐냐면 원래 가짜 선인데요, 이 한자를 잘 살펴보시면요, 위선, 자, 사람 인변에 할 위자죠. 예. 사람이 하는 선은 위선이다. 가짜 선이다. 한자도 사람이 하는 선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은 하나도 못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탁 걸리면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똑똑해서 구걸하고, 어떨 때는 조그만 아기를 안고 여자가 와서 구걸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20루피 정도 줘요. 한 300원, 400원. 그러면은 큰 돈입니다. 거기서는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돈이 좀 있어가지고 300원, 400원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원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큰 돈이니까요.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자, 만약에 그 구걸하는 사람이 제 동생이었으면은 예? 집이 없어서 막 구걸하고 그렇게 있으면 제가 100만 원 주고 가라 그러면은 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동생인데 100만 원 주고 가라 그러면 안 되죠?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데려다가 예? 야, 왜 이렇게 됐냐? 여기 있어라. 그래야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하면서 그래도 남보단 나으니까 잘했다 그러면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랬는데 욥기에 보면은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 사람의 의는 완벽한 의도 아니고 더러운 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불완전한 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철 스님이 계신데요. 1993년에 해임사에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유명하시냐면은 10년 동안 장좌 불와라고 눕지도 않고 앉아만 잘 때도 앉아 있고 이렇게 10년 동안 장좌불화를 하고 누더기 가사 하나로 이렇게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청빈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었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자 이분은요 평생을 정말 양심에 따라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런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시를 한 편 남겼잖아요. 열반송이라 그럽니다. 이 열반송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일생 동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높은 산입니다. 자기 죄가 산보다 더 높대요.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 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양심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금방 알아서 내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 그러는데 대충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가려고 마음 먹으면요. 생각해보면 이 죄가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 성철 스님이요. 책에도 이런 글을 남겼어요.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실제로 성철 스님이 쓴 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고백을 했죠.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내가 그렇게 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려고 그래도요. 구원이 없다. 딸이 있었습니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분이 성경을 좀 배우셨어야 되는데 양심이 깨끗했는데 나름대로 근데 죄만 깨달았지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에 우리의 죄를 쫙 살펴보면요 입이 막힙니다. 변명도 못하고 똑같이 저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짓느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조금 죄를 지어도 바로
형벌이 안 내려오니까요.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듣고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푼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큰 스크린이 있을 겁니다. 영화관 스크린보다 더 큰 스크린. 자, 천만 천사와 수많은 죄인들이 한 명씩 심판을 받는데 내 차례가 돼서 섰더니요, 그 큰 화면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백보좌 심판이 있을 때는요, 하늘과 땅은 간데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그 앞에 다 나올 것인데, 심지어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죄 스크린에 크게 보여줄 거예요. 자, 내 죄가 이 화면에 크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펼쳐진다. 어떻겠어요, 기분이? 하나님, 그만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죄인인 거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너무 창피합니다. 부끄럽고. 그렇죠? 나만 알고 지었던 죄, 둘만 알고 지었던 은밀한 죄, 모든 죄가 다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요약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친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머리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범죄에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죄인은 심판받으면 모두 지옥에 갑니다. 거짓말 한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가는데 실은 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 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마음을 막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는데 본인은 몰라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라 그런 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을 행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선이고 하나님 앞에 그 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그 앞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나머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증인으로 재판하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제가 증인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재판관이 저 앞에 서 있고 뭐 간수가 있고 막 이런데요, 저는 죄 지어서 간 게 아니라 증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게, 야, 사람의 재판 정도 이렇게 무서운데 막 떨리고, 또 그 재판관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뭐 1년 징역, 2년 징역 막 그 판결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기 나온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공정하고, 자, 이 땅에서는 뇌물도 주고 뭐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철저합니다. 네, 호리만한 죄도 갚기 전에 결단코 못 나온 데도 있죠. 그리고 죄의 경중을 따지십니다. 실제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 더 크게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믿지 아니한 죄가 가장 큽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 났을 때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왜 사람들이 죽었느냐? 8명 제외하고 죽은 이유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행위로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기회를 계속 주시고 말씀 들어보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권유를 받아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랬는데 뿌리친 겁니다. 예, 뿌리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부여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전에는 고집 피우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지옥 간다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돌아서서, 야, 정말 내 죄가 크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큰일 났다.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요,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란 거 아시죠?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신 줄 아는데 지옥에 관해서도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쓰레기통이 왜 있냐면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있죠. 무덤이 왜 있냐?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습니다. 감옥은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옥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사는 이 죄인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지옥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후회하는 장소입니다. 기억이 다 나요. 만족이 없는 장소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랬는데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했잖아요.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는 이유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이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자,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요, 성경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나중에 핑계되지 못하게, 나중에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자, 심판의 부활로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부활시켜서 그 몸과 영혼을 결합시킨 다음에 행한 일을 따라서 한 명 한 명 심판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조금 긴데요, 글자가 좀 작은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요,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 앞에 오른쪽에 보면은 죄인들이 벌거벗고 서 있죠.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하얗고 커다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자, 그 영광 중에 거룩한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기억하십시오.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산자가 서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서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서 있다. 죽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다 서 있다.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책들, 복수죠? 이게 성경입니다. 네,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책들.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서 헌법에 따라서 심판받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면은 열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행위.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신 행위 기록책이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어떤 사람은요, 죽어서 다 분해가 됐는데 어떻게 바다가 내어줄 수 있냐. 원소는 남아있습니다. 원자, 분자 다 남아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거 다 부활시키시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사망은 분리라 그랬죠.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어서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있고 공기 모든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숨도 쉴 수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는 겁니다. 지옥이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근데 빛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은 어떻게 돼요? 깜깜합니다. 잘 때 불 딱 꺼서요, 깜깜하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코앞에 한치도 안 보이는 어둠이 실제로 너무나 무섭습니다. 불못인데 왜 깜깜하냐? 하나님은요, 그 지옥에 있는 불은 깜깜한 불로 만드셨어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뿌리친 거, 내일 복음 말씀 듣는 날인데 꼭 나오셔야 된다 그랬는데 핑계대고 안 나온 거, 그때 다 후회가 나서요.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내용을, 이 불못은요,
실제로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게 화상으로 인한 건데요. 지옥은 불 가운데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이를 가는 곳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다 한번 이를 꽉 물어보세요. 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언제 이를 무냐면요,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 막 끙끙거릴 때 있잖아요. 아플 때 울면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편에 나를 지나는 사람은 비탄의 도시로, 자, 지옥 문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니 서 있으리. 마지막에 여기 들어오는 그대 뭘 버리라고요? 일체 희망을 버려라. 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치 이제 김장할 때요, 소금을 팍팍 치는 것처럼 불이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추어탕을 잘 못 먹는데요,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시장에 갔다가 이 미꾸라지가 있는데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본 다음부터는 어렸을 때 도저히 추어탕을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요, 소금을 뿌리면은, 저는 하여튼 이것만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네.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예.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는 게 자꾸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나중에는 그때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막 벌겋게 돼요, 미꾸라지가. 그러면서 입에 거품이 막 나옵니다. 예.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그러면, 야, 저렇게 미꾸라지가 괴로워하듯이 괴로워하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려라. 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손 찍어버려도 못 들어갑니다. 발, 눈, 머리 다 죄지었는데 뭐 손만 찍는다고 가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이란 걸 경고로 주신 겁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이 죄를 지면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지면 뽑아버리고,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이 성해서 지옥에 가지 마라. 왜? 자, 고통 중에요, 고통의 단계를 10단계로 하면요, 제일 아픈 것이 10점 되는 단계가 몸이 불에 탈 때, 그 바로 밑에가 손가락, 발가락을 그냥 잘라버리는 게 9점입니다. 그 밑에가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할 때 8점이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화상의 고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사진을 이렇게 크게 못 보셨죠? 이 태양이요, 표면의 온도가 6,000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면 대기의 온도는 100만도에서 200만도 됩니다. 대기가 훨씬 뜨겁습니다. 밑에서 막 열이 올라와서. 자, 표면은 6,000도. 대기는 100만도, 200만도. 수백만도의 이런 태양을 만드신 분이 지옥 못 만드시겠어요? 네. 지옥은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실제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화상을 입어도요, 영원히 가진 않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살이 그래도 이제
딱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고통은 영원히 가는 고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목록도 적어놓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면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 지옥에 갑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당연히 지옥 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누리면서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는데 부모님한테 불효해도 큰 죄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 감옥에 있는 뭐 사람들, 흉악한 자들 당연히 지옥에 가죠. 근데 네 번째 살인자들 지옥에 갑니다. 특별히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래도 형제를 내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행음자들 지옥에 가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자입니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지옥 갑니다. 술객들은 점치고 관상 보고 사주팔자 한 번이라도 오늘의 운세 보는 것도 술객들이잖아요.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 요즘은 뭘 이렇게 깎아놓은 우상은 숭배 안 하는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에 나와 있는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마지막에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 대부분 여기 다 걸립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거짓말은 하얗다 그래요. 하얀 거짓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한 달밖에 안 남을 거라는데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아버님 건강하시대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까만 거짓말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 그래서 앞에 모든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모든 거짓말. 왜? 사람들이 자꾸 핑계를 대니까요. 그래서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咬着他们的蛀虫. 지옥이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정말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손을 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만 불타도 견딜 수가 없는데 온 몸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 형벌을 받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이 지옥 가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를 받고 나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죠.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마귀도 꼭 못 나오게 방해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꼭 일이 생겨요. 자, 오늘까지도 잘 들으시다가 오늘까지 내일 안 들으시고 만약에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분이 있으면요, 어떤 분에게는 이번 집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인은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내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릴 텐데, 오실 때요, 이걸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상한 마음은 뭐냐면요, 영어로 broken heart이라고 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무너진 마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고, 제가 뭐 착한 일 했다고 한 것도 완전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죽으면 이 죄 때문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준비할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주님, 너무나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듯이,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 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앞에 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자, 이것이, 이런 기도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내일 꼭 무슨 약속 잡지 마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꼭 참석하셔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다 같이 한 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당장 죽음이 찾아온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그 모든 죄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한 분도 이뤄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집으로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